네, 안녕하십니까. 홍두깨 이시안입니다. 아, 이렇게 인사 한 말을 할 정도로 이렇게 쾌활하고 명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끝나잖아요. 그럼, 아이고, 이렇게 돼요. 제가 좀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인생을 보면서 남의 인생도 논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 인생 자체를 보면 굴곡이 좀 참 많아요. 근데 이 굴곡이 많은 게 저는 소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속계에서는 이제 조상왕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소띠 여러분들이 땅에다 투자를 많이 한다거나 조상님 전에 자라고 그러면 분명히 돈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건 제 이제 의견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범띠긴 하지만 올해 이민년에 검은 호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몸으로 치거나 제가 볼 때도 관제구설에 끼지 않으면 분명히 몸이 칠 것이다. 근데 아플 거로 많이 나왔었어요. 왜냐면 제가 신받을 때 아픈 걸로 약사를 먼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아픈 것 쪽으로, 근데 남이 아프라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실은 제가 무지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촬영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보면서, 아, 때가 되면 굿도 해야 되고, 때가 되면 기도도 해야 되고, 때가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이 구독을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래도 재빠르게, 눈치 빠르게 이렇게 해갖고. 왜냐면 돈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건데, 이 몸이라는 거, 건강이라는 거는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금전도 따라주면 더 좋겠죠. 자, 26세 정축생 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9월 달에. 그러니까 혹시라도 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한대든지, 아니면 대학원을 뭐 입학을 하시는 분이 있대든지, 외국 쪽으로 나가시는 분이 있대든지, 이러신 분들이 있으면 저는 성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외국 쪽으로 나가는 거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약간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내 몸주에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내가 몸주에서 바람 부는 대로 흘려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26세에 무슨 바람이냐 이러는데, 이거는 그냥 뭐 일반적인 사람하고 바람이 아니라 몸에 신적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그러니까 한 즉 80% 90% 이렇게 되시는 분은 아마 제 말을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자, 집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독립하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와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도 나왔으니까, 26세 정축생은 뭔가 이동수나 내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9월 달에는. 근데 제가 항상 말했죠. 두 달은 먹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9월 달이면 10월 달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축생 26세는 뭔가 움직이는 게 보이니까 움직이셔도 된다. 그리고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축생 38, 매우 나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왜냐면 생일 달이 빠르신 분은 벌써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삼재가 왜 5년이라고 하겠어요? 들어오고 나가는 때까지 그걸 포함해서 만 5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분들은, 소띠들은 작년에 삼재가 나갔습니다. 나가시면서 성주운이 들으신 분은 성주를 칠 수가 있고, 성주를 또 받아가지고 문서를 잡으신 분들은 가족 간에 합의가 안 된다거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을축생 38살 9월달 운세는 좋지 않은 걸로 보이니까, 내가 좋지 않으면 안 들은 것만도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안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을축생 38살 9월달 운세는 좋지 않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구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설이라는 게 내 입에서 나가지 않고 내 가족에서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구설이 없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 구설이라는 건 내가 마음에 있는 거 얘기를 했다든지, 너 이 말은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돌아서 돌아서 내 귀에까지 들어오니까 절대적으로 구설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미 나온 얘기는 만약에 했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거를 내가 알고 있으면 또 어떻게 머리를 써가지고 또 이렇게 잘해가지고 넘길 수가 있으니까, 미리 알고 있으면 내가 구설에 휘말릴 것 같다 그러면은 미리 반성을 하시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미리 뭐 얘기를 하든, 이런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38살 을축생 5월달 운세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축생 50세를 보겠습니다. 평범하다고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평평하다. 9월달 운세는 내가 들어올리고 나가고 이런 게 없고 내가 하던 일에 뭘 별 이동수도 없고 변동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나쁜 일도 없고 좋은 일도 없고 그래서 평범한 달이 만약에 어떤 달이라고 그러냐고 하면은 50세 개축생들은 9월달 10월달이 되지 않을까. 9월달 10월달이 지나면 저는 꽤 바빠지고 뭐 하시는 분들은 바빠지고 문서의 이동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전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그 다음에 신축생 62세 생각했던 것보다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게 신에서 나오는 이게 공수인데 그 말을 제가 이제 잘 다듬어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이 안 가르쳐줘 아무것도 몰라. 신축생 62세 마음 먹은 대로 뜻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을축생처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도 신축생 62세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움직이거나 내가 잠결을 한다거나 이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에 방해가 된다거나 내가 이 접해야 되지 않을 일들은 다가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인으로 인해서 내가 구설이나 이런 거 좀 방해되는 말을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축생 62세는 몸조심이 아니고 말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러면 9월 달에는 내가 나쁜 것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좋은 것도 얘기해주고 두 가지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거 참조를 하셔서 나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축생 62세가 그러니까 괜찮은 편이에요. 9월 달에는 그렇게 심하게 움직이시지만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있어요. 왜 12달을 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세 달은 좋고 세 달은 안 좋고 세 달은 미미하고 세 달은 그럭저럭하고 막 이렇게 해서 12달이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달이 지금 9월달 10월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축생 74세 건강적으로 어디가 좀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자에 제가 본 지띠 75세하고는 또 별다르게 이것도 소띠잖아요. 74세 제가 그 쥐띠에서 얘기했습니다. 아웃수가 됐거나 0이 됐다거나 1이 됐다거나 그 다음에 4자가 들어간 74세가 됐다거나 77, 79 이럴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근데 아직은 삼재의 기운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74세 어르신들은요. 요즘에 70대면은 일도 하시고 다들 건강하시고 또 건강을 많이 챙기셔서 100세 인생을 가는 인생이긴 하지만 고비고비가 있습니다. 그 고비고비가 저는 기축세 74세 9월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9월달, 10월달 저는 좋지 않은 걸로 받아져요. 10월달에는 또 똑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두 달을 연거푸 얘기하니까. 그래서 기축생 74세는 건강적으로 안 좋은 게 보이니까 만약에 조금 아프시거나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걸렸는데 남은 일찍 났는데 몇 개월 걸린다든가 아니면 좀 심각한 병을 좀 앓을 수도 있고 심각한 증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혼자 계시지 마시고요. 항상 누구랑 같이 있고 낮에라도 누구랑 같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위험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 말에는 그러니까 9월 달에 특히나 9월 달, 10월 달 몸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축생 26세, 을축생 38, 개축생 50세, 신축생 60세 이 신축생 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제가 목이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렇게 실려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신축생 62세 이 분들은 아마도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조상의 회원식이나 천도제 같은 거를 드려주면은 아픈 병세라 그렇게 가신 분들이 꼭 이번 달에 도와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이제 해야지만 제가 킥킥거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느닷없이 이 나이만 얘기해도 어떤 특정한 인물을 따지지 않아도 저 나이에 가서도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근데 62세가 누군지 알겠어요. 제가 지금 62세 저는 아는 사람이 두 분인가 이렇게 있는데 뭐 그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지 않고 네, 그러니까 신축생 62세는 조상 전에 보통 10월달에 우리가 고사 같은 거 많이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천도제나 해운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해주시면
내 병이나 내 가족의 건강도 다 돌봐주신다고 합니다. 요거는 신축생 62세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말한 대로 기초생 74세 어르신들은 건강을 좀 유의하라고 하니까 건강을 토탈 이렇게 다 따져서 유의하라고 그러는 거죠. 특별하게 어떤 게 나와도 사실은 나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잘 알아들으시고 아까 제가 그랬죠. 낮에 혼자 계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어쩌나 일을 하고 그래서 낮에를 제가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밤에는 어차피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혼자 어디 나가시지 마시고 누구랑 동반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고 낮에도 누구 그러니까 손자 손녀나 이렇게 좀 같이 있으시고 당분간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뭐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뭐 이 신경 쪽으로 오는 이런 고통 쪽에서 오는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병원도 가서 주사도 맞고 그 다음에 약도 타서 드시면은 아마 위험한 치수는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소띠 여러분 20대 30대 50대 60대 70대 중에서 특별하게 나쁘거나 좋은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 9월 달 무사히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10월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